자, 이건 저희들 지난번에 분갈이하고 가지치기한 벤자민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났는데 처음 분갈이하고 가지치기를 동시에 했더니 몸살을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이제 몸살이라고 하시던데요, 댓글로. 거의 입도 죽어가고 막 떨어지고 약간 추운 데 있어서 그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실내로 옮기고 물도 자주 주고 이렇게 보시면 영양제도 꽂아주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보살펴줬더니 한 2주 정도부터 이제 입이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입도 풍성해지고요. 새로운 입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어우, 이런 색깔이 달라요. 여기 보면 얘는 거의 열대 우림에서 나는 색깔이죠. 얘는 전에 입던 잎사귀인가? 전에 입던 잎사귀들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이런 새 잎사귀들은 완전 싱싱하게. 그래서 지금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해져가지고 완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잎사귀들은 이렇게 윤기가 나네요, 잎사귀가. 신기하게. 지금 이런 변화가 거의 1, 2주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 분갈이를 해주니까 아주 나무가 좋아한다. 그리고 가지치기에서 모양도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더 풍성해지기를 기다리고요. 분갈이랑 가지치기를 동시에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너무 고생해서 혹시 죽이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분갈이를 함으로써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기 나는 잎사귀를 가진 나무로 만들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상 벤자민 나무 분갈이 한달 경과 보고를 마쳤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